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판례입니다. 이번은 이제 연대 채무와 관련된 판례인데요. 이제 그 법조문을 먼저 보면은 민법 419조예요.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 면제를 이제 해주면은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하나여 다른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쳐놓은 부분을 보면은요.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 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채무자 뭐한 명에게 채무를 이제 일부 면제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일부 면제해준 액수가요, 채무자의 그 부담 부분 외의 부분이다. 이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부담 부분 외의 경우에는요. 그 부담 부분이 어떤 면제된 건 없기 때문에 절대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한 그 채무는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면제해준 게그 면제받은 채무자의 부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그 부담된 부분, 그러니까 부담된 것 중에서 이제 면제가 된거 있잖아요. 그만큼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A가 B씨에게요. 이렇게 3억 원에 만약에 이제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연대 채무입니다. 연대 채무이다. 자, 그런데 요 C가 C의 이제 부담 부분이 만약에 1억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A가 C에게 1억 5천을 면제했습니다. 1억 5천을 면제해 줬다. 얘가 1억 5천을 면제해 줬다. 그러면 요 3억 중에 면제된 부분은요. 부담 부분이 없는 1억 5천이 이제 면제가 된 걸로 보고 그렇게 되면은 요 부담 부분에 대한 어떤 면제를 받은 건 없다 이거예요, C가.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 효력이 없어서 요 B에 대한 채무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A가 C에게 면제해준 부분이 어떤 부담 부분까지도 이제 면제가 된 걸로 볼수 있다면은 그 면제된 것 중에 그 부담 부분 중에 면제된 그 부분에 한해서만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사안의 경우에는요, 부담 부분에 있어서 면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절대적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판결 이후에 보면은요, 면제되고 남은 채무가 피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담 부분 이외의 부분만 면제가 됐다는 거야. 부담 부분 이외의 부분만 면제가 됐고, 부담 부분의 범위에서는 전혀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제 부담 부분에 대한 면제가 없었으므로 절대적 효력이 없다.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7번도요. 실무에서는 좀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자, 이 판례가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한 거냐면은, 자, A가 이렇게 B에 대해서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연 18%의 이자 약정을 했습니다. 2011년 8월 18일에 이제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12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C가 이제 연대 보증을 했는데요. 자, 연대 보증을 어떻게 했냐면은 원금 전부, 그 다음에 연 4%의 이자, 그 다음에 연 8%의 지연 손해금. 요 범위에서 내가 연대 보증을 한다, 책임을 한다, 뭐 이렇게
보증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채무의 경우에는 연 18%에 기한 이자 지연 손해금이 계산이 되고, 연대보증에는 연4% 이자, 연8% 지연 손해금의 범위에서 이제 책임을 이제 지기로 이제 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B가 일부 이제 변제를 했습니다. 일부 변제를 했다. 그러면 요 변제금은 어떻게 충당이 되냐면요. 요 B가 변제한 시점까지 연 18%에 대한 이자 지연 손해금에 먼저 충당이 되고 나머지 원금에 충당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뭐 나머지 원금이 1억이 남는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대 보증인인 C는요. 그 책임의 범위가 요 원금 1억 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4% 이자 연 8%의 지연 손해금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B가 이렇게 변제를 했을 때 변제 충당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는 요 주채무에서 약정한 연 18%에 기한 이자 지연 손해금이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지 요 B가 변제한 그 금액이 연 4% 이자 연8% 지연 손해금에 의한 거기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는 원금으로 충당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충당은 이렇게 주채무자가 이렇게 변제할 당시에 이자 지연 손해금을 그대로 계산해서 거기에 충당되고 나머지 원금이 남으면 그 원금하고 지연 손해 이자 연 4% 연 8% 지연 손해금 이 범위 내에서 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7번 판례는요, 실무에서는 좀 문제가 될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렇게 판단을 했다.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상속에 있어서 이제 보증인이 이제 사망을 했다. 이거 보증인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그 상속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상속인의 어떤 지위를 법률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증인이 그러니까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보증 채무 뭐 그게 몇 억이다. 그거를 사망한다, 그 상속한다라는 개념보다는요, 보증인의 지위 자체가 그대로 승계가 된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어떤 보증인으로서의 지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보증인으로서의 지위 자체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게 보다 어떤 정확한 이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보증이 만약에 증감 변동하는 어떤 근보증에 대한 거였다 이거야. 그러면 그 지위를 그대로 상속인이 상속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거는 이제 어떤 그 피상속인이 어떤 이해관계, 어떤 그 관계, 주채무자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했을 수 있잖아요. 그 보증을 썼을 수 있는데 그게 상속의 경우에도 그대로 승계가 되도록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은. 보증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보증 계약이면은 어떤 그 이제 어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아주 불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보증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 법리에 따라서 그게 상속인에게 그대로 그 지위가 승계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증 기간 보증 한도액에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 계약의 경우 인때에는요, 이 경우는 이제 보증인 지위를 승계하진 않고 기양에 발생한 보증 채무만 상속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9번 판례도요, 보증 한도액과 보증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그런 연대 보증의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보증인 지위가 상속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어떤 새로운 어음 거래로 발생한 채무가 있다? 그건 상속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판례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라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권 양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이게 채권 이렇게 채권자가요. 채권자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C에게 양도를 했다 이거예요. 양도를. 그러면 B가 요 양도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채권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논리가 이제 요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A가 B에 대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C의 어떤 가압류, 압류 이거에 의해서 이제 지급이 금지가 됐다니까요. 그런 경우에 B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겠는가 이거야. 압류, 가압류 이후에 어떤 이 제3 채무자가 자기가 이제 피요 압류자에게 가지고 압류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채권으로 상계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미 상계 적상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지급 금지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이미 요 그러니까 B의 채권이 수동 채권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는 경우에 상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이제 여기에도 그대로 와서 만약에 이게 채권 양도 통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채권 양도 통지가 이제 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집행이 언제 되느냐, 그러니까 가압류 결정문이 언제 송달되느냐, 압류 결정문이 언제 송달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면은 채권 양도에서는 채권 양도 통지가 언제 도달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전에 B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리를 가지고 대항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이제 논리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 압류,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채권으로는 B가 상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 B가 A에 대해서 기초적 법률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압류, 가압류 이후에 이게 이렇게 변형된 채권이고 요 수동 채권하고 이게 동시이행 관계의 경우에는 이 경우는 지급금지 효력이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 법률관계는 이미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시항변에 대한 이익은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원래는 채권 양도 통지 이후에 어떤 생긴 채권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어요. B가요. 그러나 그 채권이, 그러니까 요 B가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이 비록 채권 양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기초적 법률 관계는 이미 있었고 이게 동시이행 관계라고 한다면 B는 상계할 수 있다. 뭐 어찌 보면 비슷한 논리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판례는요. 이제 이런 이제 사안인데요. A가 이제 수급인입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는 요 A에 대해서 어떤 그 하자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거를 이제 그 동시행으로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권리를요. 자, 그런데 요 공사대금 채권을 A가 C에게 이렇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한 이후에 요 A가요. 하자 보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게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 채권이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하자 보수 보증금 채권이 이제 발생했는데 요 발생한 시점은 채권 양도 통지가 된 이후에 발생했어요. 채권 양도 통지가 된 이후에 A가 하자 보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기초적 법률 관계, 공사 대금에 대한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법률 관계는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변형이 된게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 채권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그리고 요게 동시행 관계고 요거하고도 요것도 동시행 관계니까 B는 상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압류, 가압류, 그러니까 지급금지 채권에 있어서의 지급금지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하고 아주 비슷한 논리가 전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2번 판례입니다. 이제 이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요한 논점이 이제 판시 2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제 참고로 판시 1번도 한번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공사대금 뭐 이런 채권도 상당히 소송이 많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된 어떤 공사와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울 그 중앙법원에는 이 건설 전문 그 재판부가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그런 소송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변호사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게 공사대금 관련된 그런 소송이고, 여기 분쟁도 많고, 그다음에 이 금액도 굉장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중에도 이제 이쪽으로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전문성도 있고, 뭐 수입도 또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 공사와 관련된 요 소송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이제 좋을 텐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매매 이제 이런 계약하고는 조금은 이제 다른 이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의 경우에는요, 그냥 매매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 그냥 돌려주면 돼요. 원상회복해 주면 됩니다. 내가 받은 게 돈이면 이자 가산해서 돌려주면 되고, 내가 받은 게 부동산이면 말소등기하고 인도해 주면 되고. 그러니까 원래 상태대로 이렇게 다 되돌리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공사의 경우에는요. A가 이제 공사를 B에게 이제 맡겼어요. 이게 수급인입니다. 공사가 이제 이렇게 100%가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요 정도 단계에서 공정률 약80% 단계에서 이게 이제 멈췄다 이거야. 이런 경우에 뭐이 공사 계약을 이제 해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그 원상회복 관계가 요 B는 받은 돈을 다 돌려주고 A는 이 공사된 걸 이렇게 다 해체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사회적으로도 손실이죠. 이걸 이게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있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A의 입장에서는 다른 이제 수급인에게 맡겨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도급과 관련해서는 계약 해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계약을 해지하면 요 상태 그대로 이제 끝나고 요 B는 요 기성고만큼의 이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가 돼요. 실효가 되는 거는요, 전부 다가 이게 실효가 돼가지고 다 철거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위완성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만 앞으로 이제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요 상태대로 B는 A에게 요거를 인도하고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만 청구하면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독특해요. 계약, 도급에 있어서는요,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그런 이제 특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약이 이렇게 해제가 되면은, 이 기성고를 이제 어떻게, 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공사할 때,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감정해서, 그거를 A가 B에게 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얼마의 공사비가 들었느냐 그걸 이제 감정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전체가 만약에 100억 공사다 이거야. 100억 공사. 그런데 기성고가 80억이다 그러면 80억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느냐가 아니라 총 공사대금이 얼마인데 몇 퍼센트가 됐으니까 그 비율만큼 인정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80%라는 그 기성률,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고 보면, 총 공사비가 이제 얼마가 되냐, 이게. 총 공사비가 이제, 만약에 뭐 50억이 된다, 이게. 총 공사비가 50억이 되는데, 만약에 뭐 40억이 들었다, 이게. 40억이 지금까지. 그거에 비해서 이제, 몇 퍼센트 공사 기성고인지가 이제 나옵니다. 기성고가 이렇게 만약에 80% 이렇게 나오면요.
그거에 기해 가지고 총 공사 대금에서 그거를 그 이제 곱한 금액을 A가 B에게 건네주고 A는 이제 기존 이렇게 기성된 부분을 이제 넘겨받으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대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 제가 잘 모르면은 감정을요 공사비 얼마 들었느냐 이렇게 감정을 할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기성고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요 시간에 이제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판식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했을 때 이제 그게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다수 의견은 우리 민법의 조문이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한 채권 양도는 무효이다. 요거를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무효다 이거야.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양도를 했으면 그거는 무효다 이거야. 그러니까 채권 양도가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소수 그 반대 의견에서는요. 이거는 채권 양도 특약은 채권자 채무자가 한 거다 이거야. 채권자 채무자가. 그래서 그둘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채권 양도는요. 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기해 가지고 제3자가 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하는 요 채권 양도를 금지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채권 양도는 유효하다 이거야. 유효하고 다만 그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해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만 발생한다라는 게 반대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논리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다수 의견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게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양수인이 그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유효한 거니까요. 채권 이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양도는 유효하게 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는 유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권 양수인의 이제 악의 중과실은 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 입증하면 된다. 뭐그 정도로 하면 거래 안전에도 큰 문제는 없다. 뭐 이런 취지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논거들을 보면은 92페이지 보면은 이법 조문 자체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 양도는 무효다. 이게 이제 당연한 전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로 되어 있고 단서에서 이제 선의의 제3자 보호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법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다 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당사자들이 할수 있는데 그거를 법 조문에서 이렇게 두고 있는 거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게 입법 취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어도요. 압류, 전부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어떤 집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집행금지 채권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압류 집행, 압류 전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채권 양도에 있어서도 무조건 유효하다. 그렇게 보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봐요. 자, 이제 그리고 이게
채권의 이제 재산적 성격을 강조하면 채권 양도가 좀더 이제 자유롭게 인정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 국제적인 흐름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일이지, 법 해석을 통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또꽤 많았어요. 네 분의 이제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이제 냈는데,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은 그 특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과가 있다 이거야. 따라서 그 당사자도 아닌 양도인, 양수인은 특히 이제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양수인의 채권 양도에 대한 법률 효과까지 부정할 근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금지 특약을 어겼다면, 그 경우에는 그 어긴 사람에게 채무불이행 얻은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채권자가 투하자본의 조기 회수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양도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이제 채권 양도를 좀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입법례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압류 전부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가능하다고 보면서 채권 양도는 이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이제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사건이 복잡했고요. 금액도 굉장히 큰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겁니다. A가 B에게 이제 공사 대금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와 B 사이에서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도금지 특약은요, 이게 도급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었어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A가 이제 C에게 채권 양도를 한 겁니다. 양도금지 특약에 어긋나서 양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C가 B에 대해서 이제 그 양수금을 이제 가지고 있느냐, 가지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수 의견은 이제 기존 논리대로 이제 판단한 겁니다.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 양도는 무효다 이거예요. 무효인데, 여기가 이제 선의의 제3자면은 C에게 이제 지급을 해야 되겠죠. 양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도급계약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모른 거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권 양도가 안된 거니까요. A가 이거를 B에게 이제 청구하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양도가 안 됐으니까 A가 B에게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요 다수 의견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채권 양도는 유효하다는 거야. 요 채권 양도는 유효하다. 양도금지 특약은 AB가 한 것이지 AC가 한게 아니다 이거야. 요 C에게 C를 구속할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채권 양도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은 B는요, 이 양수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약간 지급 거절 이제 권능이 있다는 거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양수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양도는 된 거지만 채권 양도는 된 거지만 요 C의 악의 뭐 이런 걸 가지고 B는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B는요, 이게 그러한 지급 그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양도금지 특약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자, 요 A가 이렇게 공사대금을 청구해 오자, 요 B는 이제, 그 A의 청구를 B는 거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채권이 양도되지 않았냐? 됐는데 왜 공사대금을 청구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이제 요 B는 양도금지 특약을 문제 삼지 않고, 이게
A에게 양도가 됐다. 양도가 됐으니까 너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B는요, 채권 양도의 유효를 전제로 해서 양수인에게 이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죠. 요 양수인에게 이행하겠다. 양수인에게 이행하겠다. 이행 거절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하는 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 양도가 유효하게 된 거다 이거야. 그런 이행 거절 그걸 행사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채권 양도가 그대로 유효하게 된 거다 이거야. 따라서 A의 공사대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C에게 이전된 것이고 거절 권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건 그대로 C가 이제 인정받을 것이지 A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게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요. 그 전문을 읽어보면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채권 양도가 유효한 것이냐, 아니면 양도금지 특약이 있을 때요, 채권 양도가 유효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쟁점이 되는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여금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상당히 길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잘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